1300도로 이제 완전히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는 거죠. 완벽한 도장이 만들고 자신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는 따라오고 늘 같이 가는 거죠. 반죽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울 때 흙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과정이거든요. 공기가 있으면 도자기가 다 터지고 성형이 잘 안 되고. 물레 기초는 이제 중심 잡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기둥을 중심 잡아놓고 안에 손으로 구멍을 뚫어서 끌어올려서 피는 거잖아요. 하루 정도 건조해서 뒤집어서 이제 굽도 내고 똥 깎아서 좀 얇게 하고, 외형하고 내형하고 이제 접합하는 접합 과정이 있고, 부각은 이제 뚫어내는 과정, 입체 양각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힘든 만큼 그 깊이가 있고 또 소장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자꾸 그걸 하게 돼요. 너무 힘들고 실패율이 많으니까 10개 중에 2개 살리면 성공한 느낌. 초벌하고 나서는 이제 그림이 필요한 부분은 그림을 그리고, 시유라고 그러죠. 이제 유약을 바르는 과정. 때가 안 묻게 유리질이 입혀지는 거니까 도라는 원료가 철분이 좀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약이 두꺼우면 약간 옥색이 돌죠. 푸른색, 청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정도로. 장작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장작 들어갈 입구만 남겨놓고 다 막죠. 불이 확 빠져나가지 않게 꽉 찬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 열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원리가 있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사도가 심하면 불이 세게 올라가고, 천도가 넘으면 장작이 늦지 바쁘죠. 늦자마자 그냥 불이 되니까 계속 넣어야 돼요. 골고루 넣어야 돼요. 불에 따라서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니까. 불 뗄 때 보면 용이 살짝 비치면 그게 온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유약이 약간 녹았다는 얘기거든. 입구를 다 털어낼 때는 가장 기대감이 많을 때고 설레죠. 초벌, 재벌, 그 불의 심판 두 번을 거치면서 깨지면 다 화사가 되는 거죠. 완벽보다는 좀 완숙이라 그럴까? 조금 흠이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숙한 도자기가 만들고 싶죠. 매일 뭐 뒤돌아봐야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산대 얼마 안 남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